내가 볼 때는 하여튼 7월 달부터, 7월 달부터는 좀 많이 피할 거야. 문서도 잡아야 되고. 문서? 진급도 돼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연인도 만나야 되고, 올해. 삼박자가 다 맞네.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좋았지만, 초반보다 후반에 굉장히 많이 피어나가는 욕심낼 만한 그런 후반이 아닌가. 그래서 용기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생들 많이 했어요, 당근들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이제 하반기, 이제 네. 곧 있으면 양력 7월부터 12월까지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네, 네. 이제 2021년 하반기 선생님이 일단 좋은 띠 선생님이 네.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닭띠 네,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닭띠 뽑으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지 먼저. 닭띠들이 원래 인덕이 없고 형제간에 덕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네. 그래서 동기간 덕도 없고 부모님 덕도 없어요. 좀 험하게 살아가는 그런 닭띠들이 많이 있어요. 네. 거의 다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올해부터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서부터 후반까지 점점 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고비를 다 넘겼다고 생각해도 돼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7월 달부터, 네. 7월 달부터는 좀 많이 피할 거야. 문서도 잡아야 되고. 문서? 진급도 돼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연인도 만나야 되고, 올해. 삼박자가 다 맞아요.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좋았지만, 초반보다 후반에 굉장히 많이 피어나가는 욕심낼 만한 그런 후반이 아닌가. 그래서 용기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생들 많이 했어요, 닭들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부가 되는 사주예요, 이 사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때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딛는 것도 다 내려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내가 실수를 해도 망가지는 수가 많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올해 후반에는 굉장히 올해 초반도 좋지만 후반이 더 좋아요. 후반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내가 욕심낼만 하고 내가 문서 잡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잡아놓으면 좋아요. 닭띠가 그래도 올해 삼재인데. 삼재지만 복삼재가 들어오거든요. 복삼재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행운이 됩니다. 그럼 닭띠 선생님 인덕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닭띠분들 중에서는 그러면은 좀 이혼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아요. 일부 정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두 번, 세 번 결혼해야 돼. 남자나 여자나. 남자복, 여자복도 그럼 별로. 근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좋아요. 여자분들이. 그리고 닭띠 아까 닭띠가 그래도 말년에는 좀 좋은 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말년에는 좀 어떤 이유에서 좀 닭띠가 좀 좋게. 닭띠는 초년고생을 해도 등분을 한다 그래도 초년고생을 했어도 중년서부터는 굉장히 피어나가는 운세기 때문에 닭띠들이 인덕이 없어서 그래. 사람은 인복이 좀 있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인복이 크게 없어요. 맨 처음에 태어날 땐 부모 덕은 좀 있는데 그래도 흩어져.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성과해야 되는 그런 사주다. 그럼 닭띠가 이제 하반기에 선생님 딱 느껴지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거리가 어떤 고민거리 갖고 있을 것 같으세요? 닭띠분들이? 제일 고민이 많이 하는 게 인연이에요, 인연.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내가 인덕이 없으니까 내가 좋은 남자를 선택하는 게 그게 내 복을 반은 줄여드는 넘쳐주게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신랑이나 아니면 부인을 잘 만나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띠만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1대1로 정말로 보면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오겠죠? 아 그렇죠. 집중에 전화 상담도 중요하지만 직접 보면 그 직선까지 마음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점사를 직접 보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